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두 올려 투싼 1.2 터보 가솔린 4WD의 첫 세차는 나를 잡았습니다. 이제 출고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출고하였고 겨울에 운행하였기 때문에 차량의 밑부분에 눈에 묻은 염화칼슘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에 운행한 차량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내부에도 신발에 묻어서 안쪽으로 염화칼슘 뿐만 아니라 먼지와 흙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할 때는 자가 세차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세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손 세차장을 찾은 이유는 실내와 실외 그리고 차량 밑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차를 하기 위해서 손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손 세차장을 찾으면 실내에 있는 매트를 떼내서 깨끗하게 별도로 청소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의 외부를 순서에 따라서 깨끗하게 세차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먼지나 흙, 눈에 같이 묻어있던 염화칼슘, 강한 물 압력으로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걸레질을 하여 다시 흙과 먼지, 염화칼슘과 물기를 쫙 닦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공기압으로 이 흙과 먼지와 물기까지 제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걸레질로서 마지막 남아있던 흙과 먼지 그리고 물기까지 제거를 하면은 손 세차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쭉 관리를 해주셔야 차량에 손상이 없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2 터보에 대베끼고 광내는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손 세차 비용은 올류 투싼의 경우는 3만 3천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될 것이고요. 밑부분까지 세차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기에 10% 정도 가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세차 장면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